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8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23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학원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2020년도, 작년이죠. 2020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에게 또 감사의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좀 살짝 좀 쑥스러운데요. 이게 또 깨알 자랑인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 홈페이지에 우리 변현재님, 삼수생이셨나봐요. 그래갖고, 우리 갓세원 티처에게 바치는 노래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좀잘 보셔서 기쁨을 좀 표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현재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핑핑님. 아, 뭐, 유튜브 뭐 하는 것 같죠? 예, 핑핑님. 우리 핑핑님. 우리 핑핑님. 해서, 감사합니다. 하트 하나 들어갔네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뭐 감사단 얘긴데 츤데레스럽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약간 구식이라서는지 모르지만 이 츤데레란 말을 전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츤데레 이게 일본 말이더구만요. 일본 말인데 쌀쌀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 그래서 앞부분은 좀 디스인 거죠. 앞부분은 좀 디스고, 뒤에는 좀 칭찬이고, 결국에는 평타 친 거네요, 평타.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핑핑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SS, 우리 손사님. 아, 저한테 개명이 아니라 개성을 하라고. 그래서, BC, 수원 BC 일대조상. 그래서 빗세원.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예.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살짝 손발이 좀 오그라들면은 한 10분 정도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예, 저도 살짝 그런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손금사에서도 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데, 우리 합격군님, 너무 감사드려요. 합격군님. 자보 박세영 교수님, 제3보 윤구목 교수님. 아이고, 제가 윤구목 교수님까지 또 이렇게 홍보를 했네요. 예. 자, 그리고 유랑님, 우리 유랑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기술직 종사자 같은 것도 냈잖아요. 냈는데 적중을 좀 많이 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손해사정사 부짜님, 자동차 보험 박세원, 책임근제 김광준, 재산보험 윤구목 선생님. 어이구, 윤구목 선생님 여러 번 홍보하네. 자,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린 4054님. 저는 자동차 박세용 교수님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SADG1577님. 자보 박세용 적중률 100%, 임플란트 포함 진심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이어님인가? DESIREA님. 박세용 과사님 적중률 100%였음. 무당이신 듯. 네, 무당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리플을 좀 달아주셨는데, 물론 저한테 다른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를 들어가지 않고 여기 학원생분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신 글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좋은 강사를 찾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좋은 강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강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상이 좋은 강사? 아니면 뭐 학벌이 좋은 강사?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 있는 강사?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죠? 말씀 좀 해보시죠. 자,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면 저는 수험생 분들한테 인기가 없어야 됩니다. 맞죠? 왜?
지금 보시다시피 제 인상이 그리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기 아까 어떤 분도 핑핑님이었나? 예, 좀 쌀쌀맞게 생겼다고. 인상도 좀 안 좋죠. 인상도 안 좋고. 학벌? 뭐 솔직한 말씀드리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뭐 대학원은 근처도 안 가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지방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이나 우리 보험 관련 학과를 나오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공대생입니다. 공대생. 인상, 뭐 학벌, 뭐 내세울 게 없죠. 솔직히 이 박서연이라는 사람이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했으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자진해서 글을 남겨주셨을까요? 그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그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사의 기준은 지식이 많은 강사가 아니라 그 지식을 쉽고 재밌게 온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사가 좋은 강사가 아닐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 지식이 잘났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만큼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자동차 보험 과목 1타 강사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간지럽나요? 간지럽지만 들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시간이니까. 전 자신 있습니다. 왜?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 따지시는 분 계시죠? 지금 뭐 카메라 밖에서 막 따지시는데 근거 말씀드릴게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제가 2016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시험 문제 적중률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에는 저랑 또 수업한 분이 수석도 하셨고 올해도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만 시험 문제 적중률 또 타 학원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수강생의 수 그리고 가장 많은 합격생의 배출 그게 근거이자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광고들을 보실 거예요. 저 또한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광고를 봅니다. 보면 허위 과장 광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언행 자체를 허위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쪽 업계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또 많은 학생들을 실제로 강의를 했었고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가 많지 않았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만 180분 정도를 놓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다른 학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과목이 없었습니다. 여기 인스TV에서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제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P2P라 그러나? 이렇게 1대1 지도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학원생을 줄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학원생도 줄었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게 저는 이제 눈으로 다 봤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광고만 보면 모든 학원이 다 학생 수 가장 많고 합격률 가장 높고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자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인스TV에 학원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 또 우리 저를 많이 좋아하시고 또 많이 따라주셨던 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저한테 좀 칭찬의 글을 주셨던 분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전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제 얼굴도 모릅니다. 그분들. 그래서 제가 그 답변할 때꼭 합격자 간담회란 기회가 있으면 꼭 찾아와서 제가 그거 광고 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해달라 그랬어요. 저는 그분들 누군지 몰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최소한 어느 정도 확정 짓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좀 도전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올해 꼭 합격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자동차 보험은 저 박세원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로 결정하셔도 후회 없을 거라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과목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왜 자동차 보험이 어려울까요? 우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목이 왜 어렵냐? 첫 번째, 피보험자의 다양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다양성.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보면, 이제 저랑 공부하면 지겹도록 이 표를 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는 다섯 명의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3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누구죠? 한 명이죠. 보험에 붙여진 자, 내지는 근제나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많아야 두 명, 뭐 사용자나 근로자 이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다섯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 다섯 명도 복잡해 죽겠는데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다릅니다.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어렵냐? 두 번째, 담보별 성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담보별, 무슨 얘기냐?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배상 책임이고 자기 신체 사고는 순수 상해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무보험차 상해는 손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전혀 또 별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신체손해사정사 우리 자동차 보험 과목에서 이렇게 다섯 담보가 중요한데 담보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일 뿐인가요? 자, 세 번째,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랑 공부하면 또 지겹게 볼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 재산보험 예를 들어볼까요? 재산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자만 있죠? 즉,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줄이 한 줄이에요. 한 줄. 맞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어쩌고 저쩌고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여기다 지급하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왜? 우리가 건강검진 갈 때, 내가 암보험을 들으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안 들었어요. 그냥 건강검진 가야 돼. 그 와이프한테, 야, 자기야, 나 자기 건강보험 좀 빌려줘봐. 나 건강검진 가는데 혹시나 암 나올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 좀 잠깐 빌려줘.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자동차는 얼마든지 빌려주고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렇게 다양한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다양하고 담보별로 성격도 다르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다. 그래서 어렵다. 제 판단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과목은 절대 혼자서 독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만큼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 보험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 보험을 전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각 담보별 면부책을 각 담보별 면부책을 파악하려면 학원 수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자, 숲을 이게 숲이거든요. 전체. 숲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혼자 공부하면 어떤 룰을 범할 수 있냐면 숲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무만 이 네모칸 하나가 나무라고 봐봐요. 숲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무만 달달달달달 외운다니까. 그러면 전체를 이해 못하면서 부분 부분만 달달달 외워갖고는 자동차 보험을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사례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단문이야 외웠으면 맞추겠지만. 사례를 풀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한뭐 3년, 4년 내가 뭐 혼자 독학으로 자동차 보험을 마스터하겠다. 그럼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한 3, 4년 정도. 바본 거죠.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3, 4년 공부했다고 내 지식이 3배, 4배가 되나요? 아니죠. 짧고 굵게 똑똑하게 공부해서 1년 안에 끝내야죠. 동차로 끝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 가성비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 보험을 전체로 한번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나무 각각의 이런 네모칸 안에 있는 것들도 완벽하게 공부가 되실 겁니다.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가성비, 여러분들 가성비 좋아하시죠? 가성비 있는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연간 강의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다음 달이네요. 바로 11월 달. 다음 달에 기본 강의 한 7주 정도 예상합니다. 7주 정도. 그래서 12월 달에 걸쳐서 7주 정도. 강의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은 다반작성 연습반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운영해 보려고 해요. 작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1월 달인가 2월 달에 터졌죠. 그래갖고 이제 약간 좀 이게 진도가 좀 꼬였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11월, 12월 달 기본 강의하고 바로 다반작성 연습반을 할 겁니다. 2차 대비. 그리고 우리가 3, 4월 달에 선행 문제 풀이반을 할 겁니다. 유예생들. 그러니까 올해 1차 붙었던 분이나 아니면 1차를 뭐 패스하고 바로 2차 공부를 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행 문제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이 끝나는 바로 이제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정규 문제 풀이. 1차 시험 끝난 분들도 같이 하겠죠. 여기서는 1차 시험은 못하겠죠.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3, 4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5번의 텀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월 달부터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강을 듣는 게 좋습니다. 물론 편하게 인터넷으로 듣는 게, 뭐, 여러분들 편하시겠지만 공부하는 어떤 습득력? 집중력? 그런 걸 봐서는 학원에 오셔서 실강을 들으시는 게. 참고적으로 작년, 재작년, 아, 작년이었죠. 19년도 우리 그 제자, 우리 수석한 제자님, 부산이었어요. 집이 부산이었는데 KTX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들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KTX 가더 비싸겠다. 그냥 인강으로 듣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집중이 안 된다고. 새벽에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내려가셨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수석을 하시는 거죠. 그분은 아마 자격증 두개 갔을 거예요. 아마 수석하셔갖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6번의 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고, 기본 강의 시작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새로운 교재 다시 대대적으로 편집을 다시 해서 새로운 교재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물론 지금까지의 교재도 매우 얇았지만 타 학원의 교재를 보면 교재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의 교재는 우리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접하기 내지는 관심을 갖기에 금방 질려버릴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핵심 위주로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분량을 줄이자.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쉬우니까. 왜? 네 과목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만 막 깊이 파는 분들 있어요. 올해도 제가 그랬죠. 계속 자동차 보험 깊이 파는 분들한테 그거 안 나온다고.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자동차 보험 학자가 되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논문 쓰려고 왔습니까? 제 학원에? 아니죠. 신체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온 것뿐입니다.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수험생들 막 깊이 있는 걸 저한테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째려봅니다. 제가 이제 대답을 할까 못할까 뭐 궁금해서 째려봤겠죠. 다 대답하죠. 하지만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은 해주면서. 왜? 아무 의미 없거든.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실무할 때는 필요하지만, 물론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서 합격을 하면은 저희 학원에서 수습을 하죠. 그때는 제가 깊은 얘기, 뒷담화, 이런 얘기들 다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갈 때는 갈 것만 챙겨서 가면 되잖아요. 왜 깊이 있는 걸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다 제가 몰라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자동차 보험 관련만 20년 넘게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눈치로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시험에 필요한 이론만. 그리고 필요 없는 이론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제 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이론도 최대한 줄여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 솔직히 여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낯간지럽지만, 다, 시험 문제를 다 적중했거든요. 다 적중했어요.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전 학원의 모든 과목의 책 중에서 제 책이 제일 얇을 거예요. 제일 얇습니다. 단언컨대 제일 얇아요. 내용만 168페이지 정도, 내용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제목으로 한장막 건너뛰고 이런 거 보면 한 160페이지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80장인 거죠. 160페이지, 80장. 책으로. 그리고 원고로는 제가 이렇게 A4지 10포인트 원고, 원고로는 100장도 안 됩니다. 100장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솔직히 다 나왔어요. 나중에 검증해 드릴 텐데. 무슨 얘기냐? 깊이 있게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네 과목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90점 맞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의학이론 39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게 공부하셔야죠. 똑똑하게. 그래서 제 교재는 날씬합니다. 하지만 속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핵심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교재 출간했습니다. 기본 강의 시작 전에 출간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부할 분량은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16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점은 있어요. 제가 내용을 많이 추가해다 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 강의를 같이 들으셔야 돼요. 책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작년에 공부를 했던 아니면 자동차 보험을 조금 공부가 좀 되셨던 분들은 제 책을,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말고 제 책으로 그냥 서브노트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어도 그렇게 얇게 만들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제 책은 서브노트로도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바로 거기다가 그냥 메모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책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문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화면에서 빠져 보겠습니다. 자, 43회 문제가 면부책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살짝 좀 맥이 풀렸습니다. 맥이 풀렸지만 면부책을 공부한 분들은 당연히 시험을 더잘 봤겠죠. 당연히 공부량이 많았을 테니까. 제가 늘 수업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논란 많은 부분에서 제발 헤매지 말고 누구나에게 중요한 부분을 남들보다 더잘쓸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결국 다 여섯 문제 전부 다 중요한 데서 나왔죠. 그래서 저와 공부했던 부분에서 출제되어 문제가 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점수 때는 전체적으로 높지 않을 거예요. 왜? 시험이 쉬우면 잘쓴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는 32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수는 조금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됐었고. 제가 모범 답안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아, 참. 마지막으로. 아무튼, 작년에 저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인연이 되었던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풀이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자배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을 비교 설명하여라. 이게 단문으로 나왔지만, 우리 사례 때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엄청 많이 해봤어요. 엄청 많이. 사례가 없다 생각하고 내용만 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뭐든지 판단 기준 중요하다고. 판단 기준만 잘 쓰고 사례의 경우 이렇게 쓰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례가 없었으니까 판단 기준만 잘 썼으면 됐겠죠. 자, 그러면 운행자 책임. 운행자 책임 뭘로 판단할 거예요? 자배법 3조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배법 3조 써야 되는 거죠. 자, 민법 책임 뭘로 판단해요? 민법 750조, 756조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750조, 756조 써줘야죠. 자, 지금 제 사견이 단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법조문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이렇게 법조문 3개만 써도 제가 볼땐 15조문 맞았을 겁니다. 왜? 아, 채점자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 법조문을 완벽하게 썼는데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센스 있는 사람은 자, 뭐든지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말로 답안지에 비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배법 3조를 쓰고 750조, 756조까지 썼으면 10점에서 15점을 맞지만 비교 설명을 써야지만 완벽한 답안지. 왜? 문제가 물어봤으니까, 비교 설명. 그래서 이렇게 판단 기준을 쓴 것도 잘한 거지만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교해 줘야 돼요. 비교. 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요령입니다. 답안 쓰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비교했죠. 배상 책임의 주체, 배상 책임의 객체. 다 배운 겁니다. 책에 다 있어요. 표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잘 썼을 겁니다. 자, 2번. 피해자 직접 청구권. 자,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 동의하시나요? 지금 제 말에? 제가 이거 나올 거라 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잘쓴 기본 강의 때 뭐라고 말했냐면, 분명히 일반 사항에서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나오기가 만만한 문제가 보험금 청구권하고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보험금 청구권하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고, 그중에서 나온다면은 보험금 청구권보다는 직접 청구권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4주째 6번 문제도 직접 청구권을 냈었죠. 냈었어요. 그래서 약관상 유의사항. 약관상 유의사항 쓰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제가 이 문제도 여러분들 직접 청구권에 너무 꽂혀서 직접 청구권이란 말에 너무 꽂혀서 약관을 안 쓰고
상법 724조 자배법 10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썼다면 점수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한 거 있었죠? 우리는 실무 시험이기 때문에 법률 조항이나 판례보다는 약관에 있다면 약관을 먼저 써라. 동의하시나요? 기억나시죠? 분명히 저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제가 몇차 강의에 몇 번째 동영상 몇 초에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약관을 항상 먼저 봐라. 약관을 먼저 써라. 따라서 이 문제도 이 문제가 몇 점짜리냐면 15점짜리예요. 그런데 이 15점짜리인데 센스 없게 여러분들 만약에 와, 나 직접 평가 달달 배웠잖아. 이러면서 하, 씁니다. 특징 독립성 한세줄 쓰고 배타성 한세줄 쓰고 강행성 세줄 써서 뭐 상법 종합 쓰고 상법 이거 조문 다 쓰고 이거 쓰고 인정 근거 뭐 책임 보험 본질서 한세줄 쓰고 계약 당사자 의사서 한세줄 쓰고 법규정 효과서 한세줄 쓰고 법적 성질 보험금 총권서 한세줄 쓰고 세줄 쓰고 이거 한열줄 쓰고 이런 사람은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는 제가 모범 답안을 내야 되니까 직접 청구권의 전체적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이 설명 봐봐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썼잖아요. 왜? 이게 40점짜리라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세 줄, 세 줄, 세줄 이렇게 써야죠. 근데 이게 15점짜리잖아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솔직히. 저는 지금 모범답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쓴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못 썼다 그러면 어디부터 잘 써야 되냐면 뭐부터 잘 써야 돼요? 최소한 약관에 나오는 부분. 뭐? 항변권 약관에 나오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보험금 청구권과 경합했을 때 요거 약관에 나오죠. 약관 26조 요거. 제 사견이 1도 안 들어갔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이 약관 29조에 보면 차고지급시 어떻게, 아, 이건 판례고 차고지급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요거 약관은 그대로 있고 당연히 제 책에도 그대로 있고 간단간단하게 이걸 또 길게 쓰면 15점을 못 맞춰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잘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15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 모범 답안은 솔직히 분량이 많아요.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줄여서 목차례도 썼으면 좋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도 유상운송. 아, 제가 나오면 유상운송이 나올 거다. 그랬죠. 그래서 유상운송 당연히 쓰셨을 거고, 근데, 유상운송에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여기서 좀 팁이 뭐냐면 여기서는 현행 자동차 보험이라 그랬지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말안 썼어요.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그랬으니까 현행 자동차 보험 뭐 있어요? 개인용, 업무용,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5회차 3번 문제 때 제가 유상운송 시 부책되는 경우를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문제냐, 다른 문제냐? 같은 문제인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유상운송에서 쓸말뭐 있어요? 유상운송 약관 그 면책조항 약관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채 저기 면책의 예외 규정 그게 핵심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낸 문제나 이 문제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상운송에 대한 설명, 요거 약관에 있는 내용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그 다음에 유상운송 시 부책되는 경우, 즉 면책의 예외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개인용 자동차에는 요건이 3개가 있죠. 장기 임대차, 승용차 함께 타기, 그 다음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업무용 자동차 이렇게 있고, 영업용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요걸 못 썼어도, 만약 못 썼어도 개인용 자동차의 요 부분, 장기 임대차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를 완벽하게 썼다면 조금 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올해 유상운송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올해 시험장에 간 사람 치고 유상운송 준비 안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단한 명도 없었어요. 다 준비했을 겁니다. 다. 100% 다. 그 사람들이 다 썼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 붙나? 320명 붙잖아요. 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남들이 다 준비하는 거 조금 더 쓰자. 남들이 다 뭐만 준비했어? 얘만. 얘만 준비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쓴 거예요, 이런 걸. 그러면 요거 달달달 똑같이 쓴 사람이 붙겠습니까? 이것도 더쓴 사람이 붙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자, 양도.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양도를 아예 제껴놨어요. 올해. 왜? 작년에 나와서. 아, 18년도니까 재작년에 나왔구나. 양도가 나왔죠. 근데 저는 양도를 몇 번을 공부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뺄까 했어요. 바로 2년 전에 출제된 거니까. 근데 그때는 사례로 나왔잖아요. 근데 양도가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서 단문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도 했지만 모의고사 때는 단문으로 한번 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SWM은 제가 세원이 메이드한, 세원이가 만든, 내가 만든 문제의 번호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해 이제 양도를 공부를 했었는데, 단문으로 좀 나올 것 같아갖고, 4회차 3번에서는 단문으로 제가 냈었죠. 냈었어요. 근데 딱 나왔네.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공부한 분들은 잘 썼을 겁니다. 단문으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썼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피보험 자동차 양도를 너무 그 이론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 약관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약관에 나오는 그 말들이 좀 들어가면 점수를 더 받았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약관에 있는 것죠. 양도 시점,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건 판례잖아요. 이건 달달달 외워서 썼으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약관 48조도 썼으면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이시담보 특약도 쓰면 좋죠. 왜? 양도와 의무보험이시담보 특약은 세트. 제가 세트라 그랬죠. 자, 기술직종사자, 현역병도 군복무 해당자. 이것도 좀 완벽하게 제가. 아마 기술직종사자가 공부한 사람 없을걸요? 예. 제가 문제를 딱 냈었죠. 기술직종사자는 1회차 5번 문제로 냈었고, 현역병은 정규 문제 표출이 3주차 3번 문제로 냈었죠. 냈었으니까 그두 개를 짜깁기해서 썼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에 좀 오류인 것 같아요. 문제 함정은 아니라 출제자의 좀 멍청함? 뭐 출제하신 분이 방송을 혹시나 본다면 뭐 죄송하지만, 문제를 좀 죄송한데 똑바로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똑바로. 무슨 얘기냐? 이게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술직 종사자와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과 취업 가능 월수. 즉, 기술직 종사자의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과 취업 가능 월수.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과 취업 가능 월수.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석했어요.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문제 흐름상 기술직 종사자와 예를 들어서 A, B라고 봐요. A와 B의 현실 소득의 산정 방법과 취업 가능 월수. 이게 다 여기에 묶어지는 문제 같지 않나요?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 모범 답안을 보니까 이걸 완전히 자른 거예요. 그냥 기술직 종사자와 현역병도 군복무 해당자 현실 소득의 산정 방법 이렇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약관에 보면은 취업 가능 월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저랑 같이 제 단문에 그 모의고사 때낸 거. 제가 이거를 별도 문제로 모의고사를 냈었고, 이렇게 좀 따로따로 냈었잖아요. 이거 냈었고, 이거 냈었고, 얘만 따로 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얘의 이거와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그렇게 작성한 거예요. 즉 기술직 종사자의 현실 소득액 방법과 취업 가능 월수, 그다음에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현실 소득액 방법과 취업 가능 월수 이렇게. 그래야지 좀 변별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뭐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이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은 얘 물어본 거고, 얘는 별도로 그냥 니네들 아는 대로 써라.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출제자 선생님께서 조금, 만약에 그런 의도로 냈다면, 문제를 잘못 내신 것 같다.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아, 이게 여기, 얘네들이 여기도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랑 수업받았던 분들은 매우 매우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급기준 보험금. 아, 보험금 뭐 지겹도록 했죠. 지겹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는 정말 지겹게 했습니다. 지겹게 했는데.
여기도 지겹도록이라고 썼네요. 지겹게 했습니다. 지겹게 했는데, 임플란트 부분은 물론 안 했어요. 이론으로만 얘기하고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부분도 제가 단문으로 냈었어요. 단문으로. 임플란트가 나왔으니까 임플란트를 포함한 단문을 한번 냈었죠. 그때 제가 임플란트도 주니까 이제 보상과 직원들이 스트레스 덜 받겠어요. 치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나 실무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실무하는 분들 그나마 좀 낫겠어요라고 그거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물론 붙은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보시겠구나. 새롭게 공부하려는 분들만 보시겠구나.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 말을. 아마 그걸 떠올렸다면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치료비를 병원으로 줬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시옷이겠죠?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우리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잘 풀었을 거예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 부상보험 구하면 항목을 다 써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대부분 이렇게만 했어요. 왜? 통원은 대부분 문제에서 잘 출제를 안 하니까. 하지만 항목은 다섯 개가 있다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기는 치료비가 두 개예요. 왜? 일반 치료비, 치과 치료비. 그래서 이건 치료비가 두 개. 우리가 연습한 거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손해배상금, 과실상해 이런 순서로 항상 써놓고 그다음에 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도 센스, 여러분들의 센스가 있다면, 상실 수익액에서 이 말을 썼다면, 이 말을 썼다면 점수가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제가 항상 문제풀이 할때 그랬죠. 숫자만 쓰지 말라고. 만약에 이 문제가 15점인가 20점짜리죠? 이게 15점. 아, 15점. 15점짜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거 이렇게 숫자만 쓰면 이게 너무 빈약해 보이잖아. 답안지가요. 숫자만. 그리고 장애보험금 하는데 위자료 200만 원, 상실수익액 300만 원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한줄쓸 거예요. 그럼 너무 장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실수익액을 쓸때요 말, 월로월라, 월로월라 제가 이제 외우라고 했던 거 그걸 썼으면 점수가 좀더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뭐 걱정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잘본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떨어졌다면 거기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들보다 잘 써야 된다고. 꼼꼼하게. 그리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달랑 요거 한줄쓸때 여러분은 요걸 쓰는 거죠. 요걸 쓰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2020년도 시험 봤던 분들을,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이 뭐,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많이 합격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많이 합격하셨을 것이고, 축하드리고, 코로나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매년 이제 합격자 간담회를 이제 호텔에서, 뷔페에서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만날 기회가 된다면 꼭, 아까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 인터넷에 남겨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글을 남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말을 못해요? 당당하게. 내가 글 남긴 사람이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술도 한잔좀 받아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강의 방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70점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시험 커트라인이 50점대인 걸 감안하면 70점만 맞아도 대박인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선택적인 강의가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거나 논문을 쓰러 온게 아니라 손해사정사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냥 한 과목일 뿐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70점만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도 70점을 목표로 했는데, 6문제를 다 찍어가지고, 100점이 돼버렸는데, 또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너무 자주 말해서, 너무 자주 말하니까 속으로 또, 아유, 뭐,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아닙니다. 저는 약간 츤데레스럽습니다. 츤데레. 네. 그래서 저는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꽈락 없이 우리 70점으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 보면은 꼭 고집 있는 사람들 있죠. 고집 센 사람들. 나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합격이나 해. 일단 합격이나 하고, 그 다음에 판례라든가, 아니면
금감원에 보면은 분쟁 조정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공부하면은 실무적인 지식이 많이 늘어납니다. 합격이나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수습 받을 때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럼 깊이 있는 공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일단 합격이나 합시다. 자, 그래서 제 강의, 제 가성비 있는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강의 방향 첫 번째.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1번 같은 경우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여기에서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자, 졸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책진도 위주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판서도 좀 많이 안 합니다. 솔직히 좀 귀찮기도 하고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아씨, 뭐 책만 읽으냐? 아, 방금 아씨, 씨까지만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씨, 뭐 책만 읽냐? 막, 그, 아니,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흥분을, 그때 생각하니 흥분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 책을 읽으냐? 아, 저 사람은 책을 읽는다. 아니, 여러분. 그 내가 쓴 책이에요. 아, 내가 쓴 책을 내가 읽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거 내가 쓴 책이라고. 내가 쓴 책을 내가 읽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자, 생각해 보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요. 이거, 월로월라. 이거,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월로월라 이러면서 외우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요 두 줄을 판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장의 상실 수익액은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월, 평균, 현실 소득액 플러스 한 1분, 2분 걸리겠죠? 맞죠? 근데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왜 쓰냐고 책에 있는데, 여기 책 보세요. 월러월라, 이걸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러면 10초면 끝날 걸. 이걸 써. 그러면 공부를 조금 모르는 사람들은 딱 봅니다.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이렇게 딱 봐요. 그러면 강사가 잘하는 것 같아. 왜? 책을 안 보고 쓰니까, 오, 저 강사 실력 있네. 아, 저 이거 알죠. 월로월라. 근데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필요가 없는 거. 왜? 여러분들 책에 있잖아. 내가 쓴 책에 있잖아요. 밑줄 그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왜 판서를 하냐고. 그래서 판서를 하면은 장점은 뭐냐? 내가 잘나 보여요. 쓰면 잘나 보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중요한 거몇번더 얘기하고 진도도 빨리 빼는 게 나아요. 빨리 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판서를 잘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판서를 하면 뒤죽박죽이 돼요. 순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잘 가르쳐. 와, 잘 가르치네. 막 정리해 주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들었어. 집에 가서는 이제 복습은 뭘로 해? 책으로 하잖아요. 예습은 뭘로 해? 책으로 하잖아. 복습하려고 보면은, 아니, 이 사람 얘기한 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몇 페이지야? 뭐 뒤에 거 설명했다, 앞에 거 설명했다. 지금 동의하시나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저랑 수업하자고요, 그럼. 동의하시는 분들만. 그냥, 아, 강사가 그래도 나와갖고 한번 쫙 한번 써야지. 그거를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건 가성비에 맞지 않아요. 책에 있는 걸또 쓴다? 그거는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 편하게 할수 있도록 교재 순서대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단한 장도 빼먹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다 뺍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다 설명을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판서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 그렇다고 저랑 코드가 안 맞는 분, 뭐, 다른 데 가서 들으라고 했다고 진짜 그러시지 마세요. 제가 강조하려고 그런 거지. 저랑 듣자고요. 저랑 들어요. 자, 그 다음. A급, B급, C급 중요도 위주의 분별 수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 나가면서 요거 A급입니다. 요거 B급이에요. 요거 C급이면 D급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전체를 다 집중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는 거 위주로 제가 A, B, C, D 이렇게 급수를 나눠드려요. 어떤 테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면부책 사례나 계산 문제는 쉽게 합니다. 쉽게. 왜?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면부책을 어렵게 꼬아놓으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잘나 보여요. 하지만 올해 어떻습니까? 면부책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올해 꽝 됐죠. 면부책 안 나왔잖아요. 올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부책은 가급적 쉽게 쉽게 공부하라. 자,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저랑 수업 받았던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제가 뭘 하십니까? 면부책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사례 문제도 같이 풀고 계산 문제도 같이 풀고 하기 때문에 90분 안에 풀려면 절대 면부책을 옛날처럼 어렵게 안 낼 거예요. 라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어렵게 안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계산 문제도 계산기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올 거다. 그래서 사람이 더하기 빼기 정도 틀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자. 분명히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좀 쉽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합니다. 재밌게. 재밌게 수업할 겁니다. 재밌게. 간혹은 제가 너무 재밌게 하려다 하다 보니까 좀 오해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지루하면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떤 과목을 잘해서 그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이 재밌으니까 그 과목을 그냥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기다려지고, 재밌으니까 강사 한번더 쳐다보고, 책 한번 더 보고, 하다 보니까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거지. 아, 자동차 보험을 뭐, 여러분들 뭐, 대학교 때 배웠습니까? 아니면 뭐, 사회에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는데 그 과목이 재밌는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선생님이 재밌고, 공부 내용이 재밌고, 쉽게 알려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밌어서 자꾸 방송도 보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한번 수업을 해볼 겁니다. 아마 이케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웃긴 놈이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거 종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요거 한 장당 700원입니다. 100장에 7만 원 주고 요거 맞추는 겁니다. 요거 아까 봤던 요 표를 작년에 제가 작년부터 드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재작년부터. 요 표를 처음엔 종이로 드렸는데 종이가 금방 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책받침처럼 해서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책갈피에 껴놓고 항상 이 표는 항상 놓고 보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 우리 자동차 보험 공부할 때는 얘는 항상 놓고 보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거 저작권 있어요. 저 이거 만들면서 제가 히트를 쳤죠. 예.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이것을 옆에 딱 놓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어디를 하고 있지? 왜? 이게 숲이에요. 나무만 열심히 공부해서 안 된다니까. 나무 공부하면 이 나무가 지금 이 숲의 어느 부위에 있지? 이걸 한 번씩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자동차 보험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요거 온라인 하신 분들은 못 드리고요. 다뭐 배송할 수가 없고 요 700원짜리를 뭐 택배비 2,500원 주고 배송할 수는 없잖아요. 배송할 수 없고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만 이렇게 책갈피 정식 명칭은 담보표 및 사례 그림 해결이에요. 담보표 및 사례 그림 해결인데 요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입니다. 뇌물이에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다 왔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네. 11월에 만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